여러분 안녕하세요. 조리사 자격증의 모든 것 요리공작수의 하로스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한식조리산업기사의 뱅어포구이를 만들어 볼 건데요. 뱅어포구이가 시험장에 나온다면 제일 먼저 뱅어포를 양념을 재운 뒤에 살짝 꾸덕꾸덕하게 말려주시고요. 말랐다면 그때 구워서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바로 뱅어포구이를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이상의 재료를 이용해서 뱅어포구이를 만들어 볼게요. 제일 먼저 대파 마늘은 곱게 다져주세요. 자, 바로 양념장을 만들어 볼게요. 고추장 2큰술, 다진 파마늘, 설탕 반큰술, 깨는 소량 부셔서 넣어주세요. 후춧가루 소량, 참기름 1/3 작은술, 간장 1/3 작은술, 물엿은 시험장에 지급된 경우에만 넣어주세요. 물엿 1큰술. 먼저 잘 섞어주신 뒤에 농도는 물을 이용해서 맞춰주세요. 뱅어포는 잔티를 제거 후에 양념장을 발라 말려주도록 할게요. 양념물 골고루 바른 뱅어포는 석쇠에 올려 말려주도록 할게요. 이렇게 해서 전 처리가 끝난 뱅어포는 살짝 말려주신 뒤에 석쇠에 구워 제출해주시면 됩니다. 구울 때는 겹쳐서 구워주시고 타지 않게 약한 불에서 천천히 구워주셔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2-3분 정도 구워낸 뒤에 불을 끄고 다시 한번 살짝 말려주도록 할게요. 어느 정도 마른 느낌이 들면 이제 뱅어포를 썰어보도록 할게요. 뱅어포 규격은 요구사항에 따라 3 곱하기 3cm 혹은 4 곱하기 2cm로 썰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완성된 뱅어포 구이는 완성 접시 반찬 접시에 담아서 제출해주세요. 이상으로 뱅어포구이를 완성해봤고요. 이제 뱅어포구이의 평가 기준에 대해서 간단하게 얘기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뱅어포구이를 구우실 때 타지 않도록 불 조절에 유의해서 구워주셔야 됩니다. 두 번째, 뱅어포구이의 규격이 일정하게 나왔는지 체크해보셔야 됩니다. 세 번째, 완성된 뱅어포구이가 심하게 짜지 않도록 간에 유의해서 만들어주셔야 됩니다. 이상으로 오늘 수업을 마치도록 할 건데요. 혹시라도 궁금한 점 있으면 밑에 댓글 남겨주세요.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꼭 눌러주시고요. 여러분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